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 안에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추구해온 일하는 국회 만들기의 성과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번 정기국회에 민생, 개혁, 공정, 정의를 통해 더 좋은 미래를 열기 위한 15개 입법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상임위원회 간사단 회의에서 들어보니 상당한 진척이 있었습니다. 특히 국정원법, 경찰법은 상임위에서 이미 처리했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도 흔들림 없이 노력해 주신 우리 당의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정기국회는 매우 특별합니다. 이 시대의 국가적 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과거를 매듭짓는 법도 있고 미래의 초석을 놓는 법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법도 있고 시장 경제를 튼튼하게 만드는 법도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과 상생의 법도 있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규제 완화와 혁신의 법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법들입니다. 법 하나하나에 정성을 기울이고 집중력을 발휘해 하나씩 마무리해야 합니다. 입법과제의 이행에 우리 당 모든 의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검찰개혁의 대의마저 가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검찰개혁의 대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민주정부는 권위주의와 선민의식에 젖은 권력기관의 개혁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때마다 기득권 세력의 조직적 저항으로 좌절되곤 했습니다. 오랜 곡절을 겪은 끝에 이제야 우리는 국정원과 경찰의 제도적 개혁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은 지금도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의 갈등도 개혁과 저항의 싸움입니다.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오랜 세월 검찰개혁은 저항으로 좌절했지만 더는 좌절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라고 해서 민주적 통제의 예외로 둘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기필코 공수처를 출범시켜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하겠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도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진일보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저는 진단 시약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들을 방문해 현황을 알아보고 지원 방안을 들어 정책에 반영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백신 개발 및 위탁 생산 기업을 찾아 현황을 듣고 향후 대책을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협의해 치료제 사용과 백신 접종을 안전하고 빠르게 시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를 하루빨리 극복하고 경제 회복에 매진해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도록 정성을 쏟겠습니다. 이상입니다.